토끼 매니폴드 누설 테스트. 미량 누설, 대량 누설 찾을 때 저렴하고요. 이게 무슨 성인용품 같네. 확장을 해서 알리익스프레스 공구 소개. 이번엔 오툴사에서 나온 스모그 테스트하기. 요거는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연료 유증기 시스템, 연료 탱크 유증기 시스템의 그 누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실 대부분 쓰는데, 요즘에는 흡기의 누설을 찾을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구매를 했고 3년 워런티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워런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장을 열어보면 포장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깔끔하게 이렇게 스펀지로 싸져 있고, 이거를 빼보면 요렇게 생긴 제품. 요거는 지금 압력바가 있고요. 여기에는 파워풀 알람볼이 들어가 있고, 이거 전원, 에어 모드, 그리고 여기는 스모크 모드. 저 예전에 쓰던 거는 이거랑 좀 달랐는데, 지금 요거는 요렇게 버튼이 따로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에어 압력을 나타내는 게이지, 그리고 여기는 오일의 양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어요. 제가 전에 쓰던 거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여기 안에는 뭐 히팅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막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구조는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여기는 오일을 붓는 곳인데, 여기에 붓는 오일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베이비 오일을 버지면 돼요.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본체 말고 여기 내용물이 들어있는 박스를 까보면,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연막이 나오는 호스 파이프라고 할 수 있죠. 에어랑 연막이 같이 나오는 거.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벽쪽 풍선같이 부풀어지는 건데, 요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전원선. 차량의 전원에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뭐 별도의 전원은 필요 없고 차량 전원으로 쓸 수 있어서 되게 편한 상황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각종 아답터들, 구멍들 막는 아답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것도 그 구멍 막는 연막 들어가는 아답터예요. 일단은 지금 필요한 건 요거. 이 아답터들은 차량에 맞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는 없어요. 뭐 내용물들이 좀 있는 설명서가 있는데, 일단 매뉴얼은 제게 두고, 이게 쓰던 거라 매뉴얼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내용물은 일단 포장지를 제가 벗겼고,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라 포장지를 벗기는 장면을 찍기가 어렵네요. 아유 씨, 어렵다. 자, 뒷면을 보시면 여기에 스모크 아웃 여기를 풀어요. 이 호스를 이렇게 끼워주고, 얘를 이렇게 끊겨주고, 그리고 얘를 조여주면 연막이 나오는 곳은 이렇게 해서 이게 연막이 나오는 호스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전원 당연히 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잘 꽂아줘요. 이렇게 꽂았고, 요거는 지금 무슨 포장지냐 하면, 요거는 오일 넣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오일을 여기다 담아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부어줄 때 보여드릴게요. 오일을 이 안에 담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베이비 오일을 부어주는 거예요. 오일 채울 때 여기에 게이지에, 여기 게이지에 오케이 라인에 맞춰서 해주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200 시스템, 그러니까 연료탱크 환기 시스템 점검할 때 쓰는 구멍이 요렇게 해서 요 밸브로 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런 형태의 밸브로 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열고 닫고 하는 밸브가 따로 들어있고요. 사실은 그 용도보다는 대부분이 이 연막 테스트를 할 때 쓰는 용도를 많이 쓰죠. 흡기 매니폴드 누설 테스트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봐요, 요즘에는. 200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점검을 하기는 해요. 저 뭐 소량 누설 경고등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찾기가 좀 쉽겠죠. 소량 누설, 대량 누설. 여기 요거는 후드에 거는 고리예요, 자동차에. 자, 여기는 보통 인테이크 호스 쪽이 구멍이 크니까 얘를 꽂아서 이 뒤에 이렇게 해서 인테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에어 여기다 연막을 넣고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요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에어를 잠그는 거, 그리고 펌프예요. 펌프를 하면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요. 예. 성인용품 같네. 확장을 해서 일정 구멍 안에다가, 홀 안에다가 넣어놓고 얘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거기를 막는 거예요. 막아주고 여기로 해서 그 연막을 넣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장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좀 확장성이 좋아요. 그래서 흡기 호수나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홀 같은 데에는 얘를 넣고서 이렇게 확장해 놓고 여기로 이렇게 꽂아서 연막을 밀어 넣어주면 요 구멍으로 이렇게 연막이 나오면서 흡기 쪽에 누설 가스를 진단할 수 있고요. 다 쓰게 되면 요걸 풀어주면 이렇게 수축이 되죠. 이상한 상상 하시지 마시고, 이거. 빵! 일단은 내용의 구성품은 요 정도. 지금 요거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했었고요. 지금 요 흡기 누설 찾을 때 사용하시거나 또는 그 연료탱크 환기 시스템의 누설 가스, 미량 누설, 대량 누설 찾을 때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장비예요. 저렴하고요.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사용 설명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판매하는 주소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럼 안녕.